우리 함께해요. 트러블법 한스프링 개선 캠페인. 화물차 적재함 불법 보조 지지대, 일명 판스프링, 들어보셨나요? 화물차 적재함 불법 보조 지지대는 많은 짐을 실었을 때 적재함의 손상을 막기 위해 적재함 사이드에 부착하는 부착물을 뜻합니다. 보통 판스프링을 많이 사용하기에 흔히들 판스프링이라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일부 화물차주들이 이 판스프링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주행 중 판스프링이 이탈해 다른 차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일부 차주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많은 일반 운전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양심적 화물차주님들 또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보조 지지대 문제의 해결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을 선물하기 위한 캠페인.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안전으로 재탄생하다. 스쿨존 안전 울타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현대차의 약속. 현대자동차가 전국 50여 개 블루엔즈 사업소에서 불법 부착물을 탈거해드립니다. 위에 보이는 전국 50개 블루엔즈 중 가까운 블루엔즈에 방문해주세요. 방문하신 블루엔즈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판스프링 탈착 작업을 마친 후 MMS로 주유 쿠폰을 수령. 이렇게 수거된 불법 부착물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아이들을 지키는 스쿨존 방호 울타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던 무서운 불법 부착물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방패로 변신하는 거죠. 화물차주님들의 걱정은 줄이고 불법 부착 문화도 개선하는 이번 캠페인으로 아이들의 안전까지 챙긴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바로 상용 고객센터 또는 카카오톡 현대 트럭앤버스 채널로 문의해주세요. 불법 부착물에서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대로 현대자동차가 도로 위 걱정은 줄이고 안전을 더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